자, 포켓 등장. 제가 근데 제목을 제대로 다는지 모르겠어요. 파일이 막 나눠져서 하나를 녹화를 하면 막몇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대별로 아, 먼저 말씀드린 게 이거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였지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목하고 아마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해해 주시겠지.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하루 이거가 딱 끝나면 바로 주제 잡아야 되고 바로 골반 맞추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자료 정리해서 개념 잡고 자료 정리해서 올리고 하는 게 거의 뭐 하루가 거의 유튜브 준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후 3시에서 5시에 그 서울시 마포 플러스 50 이제 2주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7시 10분에 7시 반이지만 7시 10분에 뵙는 명동 롯데 호텔 지하 1층 명동 문화센터 수업 있거든요. 오늘은 좀 수업이 많아서 사실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계속 문화센터 수업이 정말 질이 높고 좋거든요. 하루 종일 문화센터 수업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게 강사료가 고가라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아슈람 선생님이 제가 이제 치과에 선생님이 참 예쁜데요.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날 아마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8년도에 논문을 봐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어렵게 그 아주 비싼 명품 핀하고 끈을 머리끈을 사주셨는데 저는 쓰지 않고 저희 아슈람 선생님들도 다뭐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뭐 이런 거 쓰기 때문에 그거 그냥 이렇게 기도하듯이 잘 모셔놨다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 그 간호사 선생님이요.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을 고민 하면서 드려도 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드렸더니 평생 처음의 명품이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거를 백이나 박스를 또안 버리겠다고 막 그러시더니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중국인 분께 핀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그 와중에 이제 뭐 예쁘다, 뭐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일화는, 몇 년간, 아마 평생 아주 자주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슈람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처음 보는 캐릭터다. 그러니까 아슈람 선생님도 처음 듣는 캐릭터래요. 그거는 전생에 아주 많이 닿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 원장님한테는 또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요. 원장님 드리라 그러면 아우 받는 거 많아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중국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분이랑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유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냥 확 줘버리는 그런 분들, 따뜻한 마음이죠. 그런 분들은 다음 생에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생에라도 그냥 수행을 안 해도 깨닫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생에, 정말 많이 닦은 분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쌓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얘기를 하면서 참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했더니 예쁘다는 말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요. 오늘도 아마 문화센터 이번 주 주제에도 요걸 좀 넣어드리려고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이 예를 드릴까 해요. 정말 아름다운 예고요. 그분은 수행을 안 하고 명상을 안 하고
책을 안 봐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자체가요. 아슈람 선생님도 아, 독특하다고 처음 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름다움이란 30세 이후에 들을 수 있다. 30세 이전에는 들을 수 없다 그래요. 거의 드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내면의 힘과 인내심, 고뇌를 통해서 쌓아진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외모의 아름답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거는 순간적이고 단편적이고 주관적이면서 그 시대 문화상에서 그 기준점에서 예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름답다라는 건그 폭이 너무나 깊고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름답다는 말을 잘 쓰진 않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예를 어떻게 드셨냐면요. 얼굴에 곤보가 아주 심해서 예전에 저희 때는 곤보가 많았는데요. 곤보가 아주 심해서 얼굴이 막 얼키설키한 여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심으로 돕고 자기의 곤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분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그러면서 그 빛과 아우라를 막 느낀다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 난 곤보가 너무 심해 이러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돌 돈이나 이 나눌 거에 대해서 예쁜 옷을 막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친구들한테도 너옷좀 갈아입어. 아, 옷좀 이쁜 것좀 입지. 이런 바보 같은 무지한 그런 얘기를 부끄럼 없이 하면서 얼굴을 어떻게 조금 더 고칠까? 얼굴에 보톡스를 어떻게 좀 맞을까? 어떻게 주름을 좀 없앨까? 어떻게 좀 얼굴을 곱게 할까? 요 곰보를 어떻게 좀 없앨까? 아름답냐는 거예요. 바보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명에 가득 차 있다. 그녀를 보고 아름답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한심해. 옷에 집착하고 신발에 집착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당신을 아름답다고 하나? 결국은 신발을 예쁘게 신고 옷을 예쁘게 입고 막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뭔가 좋은 명품을 들고 막 이런 거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비싼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미워한대요.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그냥 딱 보고 명품을 딱 입고 비싼 거딱 하면 아유 이러고 등 돌린대요. 오, 위험한 짓이죠. 예, 그래서 미움을 받고 싶으면 비싼 옷과 신발과 액세서리를 해라. 그러면 정말 미움 받을 거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비싼 거 이렇게 한 사람 그렇게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보이진 않고 저거면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 몇 그릇 먹일 텐데 이 생각을 하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움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막 곤보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비싼 피부과랑 막 이런 데 다니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막 쓰고 얼굴에만 막 신경을 쓰고 이제 피부에 암이 걸리거나 피부가 아주 뭐 정말 어렵게 아픈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꽤 계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걸 겪고